자,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우리가 75페이지죠. 예, 균형의 결정과 이동. 예, 여기도 별표는 하셔야 되죠. 최근에 그 여러분 시험에 이 균형 파트에서 예,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 논리도 또는 예, 이론에 대한 것도. 예, 그럼 제일 먼저 예, 언급이 나오는 게 균형의 개념과 균형의 결정 이렇게 돼 있죠. 아, 페이지 또 해드려야죠. 잠깐 또 자리 비웠다고 하셨을 때는 몇 페이지냐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균형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균형이라는 거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가 균형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균형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 여기서 결정된 양이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는 가격, 예, 여기는 양을 우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가 되더라. 둘이 서로 일치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이 가격에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만족할 만한 그 상태의 가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 하에서는 얼마든지 생산하고 얼마든지 소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균형의 결정이라는 것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할 때 달성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달성이 되고, 여기에서의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예, 우리가 보게 되면 요게 변화가 될 수가 있죠. 예, 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요 가격이 요렇게 상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우리가 공급 법칙에,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은 감소를 해요. 근데 공급 법칙에서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거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초과 공급은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뭐가 유발된다고 그랬냐면, 가격 하락이라는 것이 유발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은 이렇게 감소하겠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에서 수요가 많은 상태를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얘기하죠.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요. 예,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균형 상태로 회귀하는 이 과정이 되풀이가 돼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일단은 해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뒤에 76페이지에 가시면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과정,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예,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경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그림 밑에 가시면요. 76페이지에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거기는 별표 하시는데, 그러면 이 균형의 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무슨 상태를 얘기하냐면요. 원래 이렇게 균형 상태였잖아요. 그죠? 예, 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원래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이동을 해요. 이쪽 또는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과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또는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거기에 따라 균형점은 이동하게 되겠죠. 그때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만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경우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균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가 되겠죠.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초과수예요. 그럼 가격은 상승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줄었으니까 초과 공급 상황에 대해서 가격은 하락할 거라고요. 반대로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은 하락하고요. 균형 상태에서 예,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오히려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균형의 이동에서 여러분들이 그 76페이지에 보시면 균형 이동 하단에 보면 박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 변화 요인이 수요만 증가, 수요만 감소, 공급만 증가, 공급만 감소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이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균형 상태에서 공급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는 확인할 수 있냐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구별이 좀 더 쉬워지죠. 예,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요 상태였을 때 수요만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원래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이동하는데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양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런데 수요만 증가한 거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공급은 그대로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줄었다는 거죠. 수요만 줄어들게 되면 균형점이 여기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뭐가 줄었냐면 수요만 줄었으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면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는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요만 증가해서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줄었다는 얘기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줄었으니까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균형 상태에서 공급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이고요. 균형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늘어난다는 얘기.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아, 공급 이게 반대로 지금 얘기했죠. 예. 요 상태에서 공급만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한 경우죠. 그죠? 예. 근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늘었으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아, 균형 상태에서 공급만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죠.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죠. 예.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똑같이 증가해요. 다만 공급만 증가했을 때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예, 근데 균형 상태에서 공급만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하겠죠. 근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양의 변화는 똑같아요. 얘가 증가하면 증가하고요. 아,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요. 그죠? 똑같잖아요. 증가하면 얘도 증가. 왜? 균형 상태에서 한쪽만 변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격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는데 수요가 변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죠? 근데 공급이 변할 때는 반대예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해요. 그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해요. 그죠? 근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뽑아가지고 만약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이렇게 둘을 묶어보게 되면 둘의 공통점은 가격이 다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또 하락하는. 예. 그래서 둘의 움직임을 반대로 놓으면 가격의 변화는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얘도 증가하고요. 얘도 증가하게 되면 양은 다 증가해요.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면 양은 다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를 이제 또 예, 두 개가 동시에 이동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과 수요 상태에서 가격 상승하고 초과 공급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77페이지 가시면 상단 그래프 밑에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거기 보면 우회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모두 이동하는 형태가 여기는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고요. 여기는 모두 이동하는. 예, 그래서 이제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전제 조건은 뭐겠어요? 무슨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 그죠? 예.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이 상태에서 균형 가격과 예,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여기서 해보셨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균형 거래량은 무조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왜알 수가 없냐면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신에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같대요. 크기가. 그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경우고요. 얘는 불변인 상태가 돼요. 이게 만약에 둘의 중과의 크기가 동일하게 되면요. 균형점이 좌우로 이동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는 증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거래량은 당연히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가격에 대한 변화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감소가 같으면, 그죠? 그러면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이거는 불변이에요. 그죠? 움직임의 크기가 동일하면. 그게 이렇다는 얘기죠. 원래 여기가 이렇게 균형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수요는 뭐였냐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이동폭의 크기가 똑같으면요. 여기는 균형점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둘의 움직임이 같을 때양 증가가 동일한 거랑 감소가 동일하면 균형점이 좌우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가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수요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이건 균형점이 위아래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의 균형, 이 가격과 균형량인 상태에서 수요는 감소한대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런데 공급도 뭐 하냐면 감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둘의 이동폭의 크기가 똑같으면요. 이 균형점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가격은 그대로면서 양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증가가 동일하거나 감소가 동일할 때는요. 균형점이 좌우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동일하면 가격은 불변인 거예요. 양만 증가하거나 감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증가하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증가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이 다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한 거는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러면 둘의 움직임이 동일할 때는 양의 변화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위에 거두 가지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지만 밑에 거두 가지는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가지고 가격은 상승하더라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둘다 감소하게 되면 양은 무조건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동일하겠죠. 근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예, 크다란 얘기죠. 예, 그러면 거래량은 당연히 줄었을 것이고 수요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예, 근데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거래량은 예, 감소하는데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니까 예, 수요가 더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이 그림상에서 뭐가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한 칸 가고 얘는 또 두 칸이 간다는 얘기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공급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요가 증가하는 게 더 크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얘기했어요. 수요와 공급이 감소해요. 감소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둘 다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줄어야 돼요. 근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의 감소가 크다는 얘기는 수요의 감소폭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항상 이런 비중 크기로 나온다고 해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클 때. 그러니까 문맥상의 표현만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갈 때는 이 크기에 대한 변화를 이해를 하시고,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을 가지고 가격은 상승하더라 하락하는 것을 갖다가 판단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어떤 개념보다는 요 문장 자체를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문제 풀 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 경우로 우리가 얘기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경우는 둘의 움직임이 같을 때를 얘기한 경우고요. 둘의 움직임이 반대로 갈 때도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러면은 요 경우에서는 둘의 움직임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있죠. 거기 78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면서 공급이 감소할 때, 그죠? 일단은 이 조건은 무조건 초과 수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묶어 놓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양은 어떻게 되느냐?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양의 변화는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 그러면 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라고 그러면요. 그렇죠. 무조건 가격은 상승하지만 증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반대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다라고 그러면, 그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줄어드는 게 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는 문제화 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조건하에서는 균형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는 얘기죠. 다. 그렇죠? 예. 대신에 양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양이 어느 게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를 보니까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둘이 같으니까 이거는 불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같잖아요. 아까 우리가 증가가 동일하고 감소가 동일할 때는 균형점이 좌우로 이동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는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에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한다는 거죠. 그죠? 이동폭의 크기가 같으면 균형점은 위로 이동해요. 그러면 양은 그대로지만 가격만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수요는 감소한대요. 그죠?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증가한대요. 그래서 둘의 만약에 이동폭의 크기가 같으면 균형점은 요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그게 크기가 같으면 균형점만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오히려 구별하기는 더 쉬울 수도 있죠. 움직임이 반대일 때는 초과 수요 아니면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만 놓고 판단하게 되고, 양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증가가 크니까 양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요. 감소가 크니까 당연히 양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반대도 똑같죠.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한다는 가정은 이거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변수를 찾으면 되고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으라 그러면 수요는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같은 경우가 되풀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양은 알 수가 없고요. 수요의 감소하고 이 공급의 감소 증가가 동일하다 그러면 그렇죠. 가격은 그냥 하락하는 거고 양은 불변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러면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그 다음에 수요의 감소보다 뭐가 크다라고 그러면요. 공급의 증가가 크다라고 그러면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양은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니겠어요. 가격에 대한 변화는 다 동일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경험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 78페이지에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도 해당이 안 돼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가 해당이 안 돼요. 아파트 건설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해당이 돼요.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어요. 그러니까 얘도 해당이 안 돼요.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자가 원하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 하나, 공급이 증가하는 거 하나. 그게 균형가격을 하락시킨 요인이니까. 예, 그거 두 개를 골라라. 그래서 답이 2번에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을 갖다가 증가 감소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균형에 대한 거를 기초로 해서 계산을 유도하는 것들은 예, 우리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9페이지에 가시면 탄력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여기는 뭐 경제편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예,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게 탄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탄력성의 개념 및 종류라고 그래서요. 예, 탄력성의 개념이 나오는데 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무슨 법칙을 배우셨냐면 수요 법칙을 배웠어요. 예, 수요 법칙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상승하게 되면요.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이게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또는 적게 감소하는 애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는 수요 법칙상에서는 방향성만 배우신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들더라. 그런데 얘가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적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더라 이런 얘기죠. 왜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적게 줄어들기도 할까? 그죠?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쌀이 10kg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쌀은 이게 두 배로 뛰었단 얘기예요. 6만 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먹는 거를 갖다가 한 끼만 먹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냥 항상 세 끼 먹어야 되니까 10kg 가격이 올라도 소비하는 양의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10kg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필수제 같은 경우는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줄어드는 양이 별로 없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마트에 가게 되면 캐시 옆에 왜 초콜릿 같은 거 놓여 있죠? 초콜릿은 필수제일까요? 사치제일까요? 그건 사치제라고요. 돈 없으면 안 사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쓱 봤더니, 어이구, 초콜릿 하나가 뭐 2,000원씩이나 해. 에휴, 뭐 다음에 먹지 이랬는데, 어느 갔더니 2,000원짜리가 200원이래요. 아, 그래, 그러면 이때 한번 사 먹어보지.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가격이 변할 때 소비하는 양의 크기가 아주 많이 변할 때, 그때를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 탄력성이라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도 수혜량이 변하는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득이 변했을 때도 이 수혜량의 크기가 변하는 것도 측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의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측정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종속 변수가 수혜량이고 독립 변수가 가격, 소득, 관련 재화의 가격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종류를 나누게 되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인 거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뭐가 변했을 때, 가격이 1% 변할 때 수혜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고요.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는 뭐가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예, 해당 재화 수요량이 이게 많이 변하는지 많이 늘어난지 적게 늘어난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해당 재화의 소비량은 개하고 연관 있는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해당 재화의 소비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설탕 가격의 변화에 따라 올리고당의 소비량의 크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올리고당 가격이 변하면 설탕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읽을 때도 가격 탄력성을 읽을 때는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소득 탄력성에 대한 거는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애들이 다 독립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예, XJ의 가격이 변할 때 YJ의 수요량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XJ 가격도 될 수 있고 이게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공급은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만 예, 우리가 살펴보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80페이지에 상단에 수혜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구별이 되어 있을 때 예, 지금 현재 요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만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이기 때문에 이 변하는 걸 측정하면 마이너스의 부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번호는 다 생략하고 그냥 플러스의 값으로 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번호는 생략하겠다. 예,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서만 절대값의 표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은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구별하실 때는 가격 탄력성은 크기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해요.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에서 기본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거는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할 수 있느냐, 완전 비탄력적이 뭐냐, 탄력적이 뭐냐,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 뭐냐, 단위 탄력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얘기고, 여기 있는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플러스면 정상재 또는 대체재, 마이너스면 열등재 또는 보완재,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는 바가 서로 틀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리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네 전부를 활용해서 계산 논리를 물어볼 수 있을 때 예, 그것도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인식을 하시고 계산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80페이지 거기 보시면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탄력성의 종류 중에서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예,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만 우리가 요령을 알려드리고 나머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로 정리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 여기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서부터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